오냐오냐 세계 금쪽이를 씹고 13위 공개합니다. 미 학교를 뒤집은 모모. 2021년 미국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선생님, 제 책상에 있던 컴퓨터가 없어졌어요. 어? 교무실 CCTV도 없어졌던데 누가 훔쳐갔나 봐요. 아, 학교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구나. 다 뜯어갔나 보다. 이거는 내부를 아는 사람일 테니까 학생인가?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건 이 같은 절도 사건이 해당 학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캔자스 로렌스 고등학교,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플로리다 로튼 칠레 중학교 등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밑 전역의 학교 곳곳에서 2021년 9월에 특히 수백 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 화장실 변기를 비롯해 교무실 서류와 소화기, 주차장 표지판 등 각종 학교 비품이 도난, 파손됐는데요. 저 동네 그냥 잡범 아닙니까? 이거 뭔 챌린지구나. 챌린지? 예, 왜냐하면 지금 말한 세 동네가 다 하루 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되게 먼 거리예요. 알고 보니 미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은 학교 연쇄 절도 사건의 내막은 사실 Devious Leaks, 사악한 도둑질 챌린지. 아, 거봐. 네, 한 기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도둑질하는 챌린지가 유행한 거였습니다. 아, 별게 다 유행이네, 진짜. 저 지금 이제 볼륨을 보고 있는 친구들 바지를 벗기고 있습니다. 미국 화장실은 저 밑이 열려있거든. 맞아, 맞아. 그 정도 간격이 혹시 안에서 뭐 일어날까 봐. 뭐 이것도 가져왔어?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거를. 이건 철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냥 범죄인데요. 처음엔 학생들 사이에선 학교 화장실의 휴지, 비누 등을 훔쳐 책가방에 넣어 무사히 빠져나오는 과정을 영상으로 인증하는 것이 유행했는데요. 그러다가 또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었던 학생들이 급기야 학교 변기, 세면대를 망가뜨리고 교무실의 컴퓨터, 소화기까지 훔치고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영상을 촬영. 사악한 도둑질 챌린지가 유행한 겁니다. 학생들의 절도 챌린지가 심각해지자 미 교육당국은요. 학생들의 행동은 엄연한 범죄 행위며 정학 혹은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며 경고했습니다. 지하철에 퍼진 모모. 2020년 2월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공포가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 미국 뉴욕에서 그 공포심을 더 극대화시켰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 2020년 2월이면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야, 정보도 없고 네. 공포가 진짜 극심했을 때 아닙니까? 제일 무서웠죠, 진짜. 맞아요. 어? 아니, 방호복을 입고 계신 분들이 방호복을 입고 있으면 좋은 건가? 아니면 전철에 코로나 환자가 와서 뭐야 왜? 그 상자를 왜 던져? 어? 방호복을 입은 남성들이 유독성 물질 스티커가 붙은 박스를 들고 지하철에 탑승.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심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시기라 두 사람의 수상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들이 박스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액체가 지하철 바닥에 쏟아졌고요. 이에 승객들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소리를 지르며 다른 칸으로 도망가거나 좌석 위로 올라가 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와,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엄청난 테러잖아요. 천만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10대 소년 데이빗과 모리스의 장난. 데이빗과 모리스가 저런 장난을 친 이유. 바로 SNS 때문이었어요. 자신들의 행동을 영상으로 촬영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에 직접 업로드했고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비난 여론도 쏟아졌습니다. 이에 소년들은 아, 그저 장난이었어요. 위험성이 전혀 없는 음료수와 비누로 만든 액체였다고요. 라며 반성은커녕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며 또 한 번 공분을 샀습니다. 아, 이게 액체 음료수하고 비누를 섞은 건지 진짜인지 그걸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더 나쁘다 생각하는 게 다 조회수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면서
선의의 메시지인 척 하려고 코로나 조심해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진짜 최악인 것 같아. 누군가의 불안감을 장난과 재미의 대상으로 삼는 일, 아무리 10대여도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테러범의 모모 정체. 이번엔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래, 왜 이래? 아니, 뭐야? 뭐야? 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아니, 저렇게, 진짜 너무 위험하다. 설마, 저 영상 찍으려고 저러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 좋아요 받으려고 전투기 출격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왕 뭐 연습비행 하는 김에 뭐 거기 좀 붙어봐. 이거 아니죠? 2022년 4월, 영국 런던을 출발해 스페인 령 발레아레스 제도 메노르카 섬으로 향하던 비행기. 그런데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SNS에 이 비행기를 폭파시킬 것이다. 나는 탈레반이다. 라는 글을 게재. 어머. 비행기 테러라는 비상 상황에 스페인 당국은 즉시 특수 군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먼저 F-18 전투기 두 대를 출격, 비행기를 호위하며 메노르카 공항에 비상 착륙시켰는데요. 이후 비행기는 격리구역으로 이동한 뒤 폭발물 해체 전문가, 탐지견 이런 전문 인력들이 투입돼서 비행기 안을 수색했고요. 승객들도 모두 내려서 검색을 받아야 했습니다. 장장 4시간 가까운 긴장감 속에 수색이 벌어진 뒤 드디어 밝혀진 테러범의 정체. 아, 설마. 저 SNS 장난이었지. 아, 주제 때문에 불안한데요. 범인은 바로 탑승객이었던 18세 찰리. 그런데 찰리는 탈레반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중이었던 찰리에 따르면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친 거였어요. 하지만 결코 장난으로 용납 불가한 찰리의 행동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렀습니다. 한 국가가 나서서 군사작전을 벌였으며 수많은 승객이 극심한 공포에 떨었고 다른 항공기들은 지연되는 등 막대한 군사,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테러에 대한 극심한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 전투기들이 호위해 주려고 출동을 한 거였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 SNS 메시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해 죽겠는데 양옆에 전투기가 날아다니면 그치. 이거 진짜 실제구나,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결국 철이 없어도 너무 없던 금쪽이 찰리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먼저 스페인 당국에 의해 구금. 소식을 들은 엄마가 놀라 달려와 보석금을 내주었지만 여권 압수.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스페인을 떠날 수 없게 됐고요. 전투기 연료 비용과 출격 비용, 폭발물 탐지와 작전 비용 등등등등등 최소 5만 파운드, 한화 약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고요. 그리고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기를 위험에 빠뜨린 경우 최대 25년까지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전 세계 항공사로부터 금지령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테러는 장난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 금쪽이 이제 잘 알았죠. 허카를 괴롭히지 마세요. 호주의 로트네스트 섬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 불리는 쿼카가 살고 있습니다. 웃고 있네요. 웃고 있죠. 귀여운 외모로도 인기지만 사실 이 쿼카는 멸종 위기 취약종으로요. 호주 정부는 이 쿼카를 만지거나 쿼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 먹이를 줘도 안 돼요? 쿼카는 사람을 잘 따르는 특성이 있어서 웃으며 다가오는 벌금, 걸어다니는 벌금 등의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 별명 이해가 확 된다. 저렇게 다가오는데 먹을 거 안 줄 수 있어요? 저 표정으로 오면 정말 심각한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금쪽이들의 철없는 반응, 이 사랑스러운 동물, 쿼카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 호주의 한 10대 소녀 A양이 쿼카에게 먹이를 주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 그런데 그 먹이의 정체가 정말 충격적이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 뭘 먹인 거야? 왜 괴롭혀? 이거 죄 없는 동물들 그냥 주지 말고 그냥 방치해 차라리. 뭘 네. 이상한 걸 먹였죠, 또. 내버려 둬요. 호주의 한 금쪽이가 쿼카에게 준 충격적인 먹이의 정체. 뭐야, 이게? 자, 전자. 전자담배? 뭐예요? 피고 있는 거야?
전자담배라고? 그걸 왜 먹어? 담배를 피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참, 진짜. 제 중독될 거 아니야, 이거. 우선 영상 속에서 전자담배를 들고 있는 게 아주 앳된 10대 소녀였기 때문에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헤이, 쿼카. 일로 와서 이것 좀 먹어봐. 인간에게 호의적인 쿼카를 꼬드겨서 마치 먹이인 척 쿼카의 입에 전자담배를 밀어넣는 모습에 2차 충격. 그렇게 담배를 피우게 된 쿼카를 본 누리꾼들은요. 쿼카는 인간을 믿었는데 철없는 소녀가 이를 이용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에게 그런 잔인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거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라며 격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일단 몸에 해롭다는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왜 줘? 근데 이제 담배가 인간에게도 백해무익하다고 하지만 인간보다 덩치가 작은 그럼요. 친구한테는 훨씬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훨씬 그 농도가 쉽게 빠르게 그쵸?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만할 거 아니야, 얘가. 동물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기본적인 생명 존중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호주 당국에서는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 최고 5년의 징역과 수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벌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라는 걸 이 쿼카를 괴롭히는 소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금쪽이들이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1년 실종 사건의 황당한 전말. 2010년 인도 아얄루르에서 실종된 18세 소녀 사지타. 당시 경찰까지 수색에 나섰지만 사지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가족들도 모두 포기할 무렵 드디어 실종 11년 만인 2022년 6월 사지타를 찾아냈습니다. 일단 다행인데 네. 사지타가 또 뭘 하지 않았을까? 아, 자작극이었나? 사지타는 무려 11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고작 500m 떨어진 누군가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 11년이면 납치? 아, 근데 11년을 5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을 왜 못해? 난 그게 더 신기해. 몰래 변장하고 다녔나 보지. 변장을 해? 놀랍게도 사지타는 자신의 의지로 그것도 거의 한 방 안에서 자발적으로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에? 과연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자기야, 나 일 다녀올게. 오늘 도시락 반찬 자기 좋아하는 시금치 카레라더라. 이거 먹고 있어. 자기야, 오늘은 다들 일 나가서 아무도 없어. 나와도 돼. 사지타가 11년간 지낸 곳은 바로 남자친구 라흐만의 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지타는 왜 스스로 남자친구의 집에서 감금 생활을 했느냐? 종교가 달라도 우리 사랑을 막을 수 없어. 집안의 반대가 두려웠던 사지타는 부모님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가출을 감행했던 건데요. 아이고.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 남자친구랑 사람도 사랑을 하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게 방 안에 그렇게 감금해놓는. 부모님한테 데리고 가야지. 11년 동안 그 얘기를 못하고 모든 사람을 속였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남자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뭐? 사랑 때문에 집 나온 금쪽이는 부모님이 자기를 찾든 말든 방에서 이어폰 끼고 TV도 보고 남자친구가 챙겨주는 음식도 먹고 창문을 통해 몰래 화장실도 갔습니다. 11년 동안 화장실을 도대체 몇 번을 갔겠어? 그걸 안 들켰다고? 무려 11년간의 숨바꼭질이 가능했던 건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낮에 모두 일하러 나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가족들이 방에 들어갈라 치면 내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들어가지 마! 난리 생난리! 하지만 가족들과 크게 다툰 남자친구가 사지타를 데리고 몰래 가출하면서 이에 가족들이 실종 신고, 두 사람을 찾은 경찰에 의해 사지타의 실종 사건도 11년 만에 해결된 겁니다. 11년의 세월 동안 사랑 때문에 부모 속 썩인 금쪽이 속 썩인 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한 사람의 인생과 맞바꾼 모모. 2015년 9월 10일 미국 조지아주 비 오는 날 밤.
아버지 차를 몰고 나온 18세 소녀 크리스탈 맥기는 친구들과 함께 드라이브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 어머. 다행히 크리스탈과 친구들은 경상을 입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밤은 사실 그 운전이 숙련된 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네, 어떤 저 돌발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10대이기 때문에 운전 실력이 미숙하지 않았을까. 경험이 부족해서. 아닌가요? 자, 이 교통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크리스탈의 과속 운전. 그녀는 당시 법정 제한 속도 88km인 도로에서 시속 172km로 달리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주인 피해자 웬트워스는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5주간 집중 치료를 했지만 결국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차가 그냥 반파됐네.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돼버렸네요, 진짜. 아니, 상대방 차주가 너무 심각한 부상을 입었잖아요. 네. 친구들이 좀 말렸어야죠, 이건. 너무 불장난 같은 행위 아닙니까, 이게 진짜. 말리긴 말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크리스탈이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게 과속 운전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속도 줄여! 잠깐만. 인증샷만 찍고 속도 줄일게. 아니, 저 상황 인증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크리스탈이 찍으려 한 인증샷은 사진 공유 앱의 스피드 필터를 이용한 것입니다. 스피드 필터는 움직이는 속도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기능으로 당시 이 필터를 사용해 시속 100마일, 160km가 넘는 인증샷을 찍는 것이 유행. 실제 사고 직전 크리스탈의 스피드 필터에 기록된 최고 시속은 무려 182km였습니다. 해당 필터는요, 사고 발생 2개월 전인 2015년 7월에 이미 위험성이 제기되며 미국의 청원 사이트에 필터 삭제 청원이 올라왔을 만큼 논란이 많았던 기능인데요. 이게 경쟁적으로 자꾸 이게 유행을 하니까 야, 너 아직 안 해봤지? 야, 그것도 안 하고 뭐하냐? 이런 것 때문에 미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런 게 경쟁이 붙으면 점점 더 숫자 높이려는 행동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전 이제 넓게 보면 사실 필터를 만든 회사도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지. 그러니까. 저런 걸 왜 만들어? 결국에 이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의 금쪽이 크리스탈은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크리스탈은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살아있어서 행운이야 라는 문구와 함께 피투성이인 채로 셀카를 찍어 SNS에 게시. 끝까지 못 말리는 금쪽이 면모를 보였는데요. 이후 상대 차주인 피해자는 가해자 크리스탈과 메신저 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인데 그 한순간의 실수에 다른 사람 인생이 남은 인생이 엉망이 됐다고요. 죄책감을 좀 가져라. 모모가 된 바나나. 각종 방송이나 게임 등에서 이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지는 장면. 한때 개그 소재로 많이 사용됐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다를 바 없이 바나나 하나로 시작된 단순한 장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사건을 일으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 짜여진 개그 프로에서나 볼 때나 이게 재밌고 웃긴 거지 저걸 실제로 저런다고 생각하면. 아니, 낙상으로 돌아가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럼. 근데 오늘 금쪽이들은 방심할 수가 없다. 2018년 11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한 중학교. 한창 사고 칠 국리를 하던 우리의 중학생 금쪽이들은요. 이번엔 바나나에 꽂혔습니다. 중딩 금쪽이들은 바나나를 야무지게 먹은 뒤. 야, 우리 다음 시간 미술 시간이잖아. 미술쌤 한번 놀려볼까? 아이, 그래. 야, 미술쌤 오시기 전에 빨리 하자. 미술실 문 손잡이에 끈적끈적한 바나나 껍질을 쓱싹쓱싹 발라놓고요. 심지어 미술교사가 교실에 들어오자 바나나를 통째로 들고 교사 쪽으로 투척! 하극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미술교사가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던졌다고 죽진 않잖아요. 사실 미술교사는 중증의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던진 바나나와 접촉한 그녀는 결국 과민성 쇼크에 빠졌고요. 다급히 약을 투여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중학생들은
미술교사가 중증의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아니 뭐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봤자 어디 좀 붓고 말겠지 네. 뭐 이렇게 생각했지. 아, 얼굴이 웃겨질 거야 뭐 이런 정도. 실제로 미술실의 문에는요. 학생 여러분, 저는 심한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 바나나를 먹은 후에는 꼭 손을 씻고 수업에 들어와 주세요. 저런 당부와 함께 바나나 접근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저 정도로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바나나를 만진 학생의 손이 닿는 것도 안 되는 수준인가 봐요. 그렇지. 바나나 프리존이래잖아. 저거 알려준 거를 악용한 거네. 성인들이라면 뭐 바로 뭐 여지 없이 그냥 아니, 바로 무조건, 처벌을 면치 못하네. 무조건 살인미수지. 철없는 금쪽이 중학생들에 의해 한순간 목숨을 잃을 뻔했던 미술교사. 천만다행히도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요. 만약에 대처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에서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부터 키우시길 바랍니다. 연쇄 방화 사건은 뭐뭐? 이번 특종은 한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일대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입니다. 2021년 6월 21일, 단 하루 동안 한 지역에서 한두 건도 아닌 무려 네 건의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설마 챌린지예요? 아, 연쇄적으로 몇 건이 일어났으니까? 방화 챌린지. 버클리 일대를 뒤집어 놓았던 네 건의 연속 방화 사건. 그런데 놀랍게도 범인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겨우 12살이었던 어린 소녀 A양이었습니다. 이건 챌린지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왜 12살짜리가 방화를 해요? 아니, 금쪽이들 너무 무섭다, 갑자기. 아, 진짜 어이없네. 시한폭탄이야. 사건의 진상은 이랬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22분, A양이 한 주택 근처 잔디밭에서 대범하게 방화를 시도. 하지만 다행히도 화재가 크게 번지기 전에 주민들이 발견해 불길은 금방 잡힐 수 있었지만요. 그 후 채 4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2시. 운 좋게 주변의 눈을 피해 발각되지 않았던 A양은 근처의 또 다른 잔디밭에 두 번째 방화. 이번엔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펼쳐냈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캘리포니아 이런 데 진짜 건조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왜 얼마나 취약하죠. 조그마한 불로 얼마나 면적이 많이 탔습니까? 산불 맨날 나잖아요. 그 잔인한 재앙이 있었잖아요. 아니 누구한테 걸렸으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12살이면 충분히 그런 거 인지할 만도 한 나이인데 그럼 왜 저랬나요? 아니 진짜. 근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포기란 없었던 불굴의 금쪽이 A야. 소방대원들이 자신의 두 번째 방화 장소에서 진화 작업을 펼치는 동안 첫 번째 방화 장소 근처로 다시 찾아간 A양은 마른 나뭇잎 더미를 노리고 어머. 세 번째 방화를 시도. 오후 7시 28분 한 주택 건물을 태운 것을 마지막으로 무려 네 번의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인근 감시 카메라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양을 체포. 다행히도 빠른 대처를 한 덕에 A양의 방화로 인해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요. 당시 버클리 지역은 몇 달간 이어진 건조한 날씨 등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다분했던 만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아픈 소녀였나? 약간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살치타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죠. 더 심각한 문제네요.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12살 A야. 마음 치료와 더불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또한 가정과 국가에서 제대로 훈육해야겠습니다. 모모의 위험한 장난. 2018년 1월 미국 위스콘신주.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보 글리츠. 언젠가부터 그는 안색이 초췌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어눌해진 말투에 자주 비틀거리기까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에 의사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제일 큰 원인일 수도 있고요. 평소에 에너지 음료를 많이 드신다고 하니 그건 일단 끊으셔야겠습니다. 그가 평소 자주 마시던 에너지 음료를 지적. 실제로 클리치가 에너지 음료를 끊 차 이상 증상들이 거짓말처럼 없어졌습니다. 네, 에너지 음료 속에 어떤 성분이 또 뭐 알러지처럼 안 맞는 거 아닐까요? 대부분 그 성분이 카페인일 텐데 카페인에 뭐 약간 민감하다더라. 근데 오늘 주제가 금쪽이잖아. 아, 또 그 에너지 음료 뭐 탔나? 금쪽이 탔지. 당시 클리치와 그의 아내 린다에게는 믿고 싶지 않은 심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10대 아들 타일러의 의붓아버지 클리치를 향한 수상쩍은 행동들. 평소 타일러는 의붓아버지 클리치의 갈비뼈를 퍽퍽 때리고 발을 툭툭 건드리는 등 짓궂은 장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게 장난이야? 그거는 약간 장난이라기 보기에는 도가 지나쳤는데요. 저게 무슨 장난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된 에너지 음료를 조사해본 결과 충격적이에도 클리치가 마셨던 에너지 음료에서 헛간에서 소에게 쓰던 동물용 진정제가 검출됐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헛간 구석에서는 음료에 이물질을 투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까지 발견됐는데요. 야, 주사기까지 썼을 정도면 되게 주도면밀하다. 아들 범인인가요? 클리치가 마시는 에너지 음료에 동물용 진정제를 넣었던 범인은 아들 타일러였습니다. 아, 이제 애가 아니잖아. 무슨 애가 저래. 그것도 정확한 양을 넣으려고 주사를 쓴 걸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넣으면 큰일 나니까. 이게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거 사람한테 써요. 저 의붓아버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누군가 날 그렇게 미워하고 있다는 걸. 내 몸을 얕보지 마세요. 2022년 인도 아삼주.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15세 소녀 아시아와 부모. 사실 소녀는 얼마 전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에 접촉했는데요. 접촉했다는 건 뭐죠? 약간 뭐 범죄에 휘말린 건가요? 충격적이게도 아시아는 HIV에 감염된 피를 스스로 주사했습니다. 어? 왜? 뭐? 뭐하러? 왜? 아무도 우리 사랑을 막을 순 없어요. 내 사랑을 증명해 보이겠어. 아시아는 3년 전 SNS를 통해 남자친구 사돌라를 만났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남자친구는 HIV 양성. 아이고. 이 사실을 한 아시아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교제를 극구 반대했습니다. 너무 이해된다. 어, 반대할 수 있지. 어떻게 저걸 냅두겠어. 슬프지만 이해된다. 이에 아시아는 무려 세 번이나 가출하며 부모님의 속을 썩였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끝까지 교제를 허락해주지 않자 사랑에 눈이 먼 나머지 아시아는 HIV에 감염된 남자친구의 피를 자신에게 직접 주사하는 짓으로 자신의 몸과 건강을 볼모삼아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정말 대못을 박았네 진짜. 아니 사랑이라는 게 참 숭고한 거긴 한데 저거는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부모에 대한 사랑은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은 사랑도 아닌가? 남자친구는 자신이 말렸지만 아시아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고소. 현재 20살인 그는 경찰에 구금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린 우리 금쪽이가 한다는 말이 또 가관입니다. 저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 오빠는 풀어주세요. 네. 영원할 것 같은 사랑에 정말 눈이 멀어버린 소녀의 행동. 돌이켜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제발 눈을 뜨는 순간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모모가 되고 싶은 소년. 이번 금쪽이의 사연은 무려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소개된 사연입니다. 2021년 공개된 15세 인도 소년 금쪽이의 엑스레이 사진. 또 안개 같은 게 있지 않나요? 빨간 동그라미 자리에? 이물질들이 막 보여요. 그죠, 그죠. 엑스레이 사진 팔 곳곳에 궤양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금쪽이의 팔이 이 지경이 된 이유.
팔에 수은을 세 번이나 넣었어요. 내 꿈은 울버린에 나오는 머큐리가 되는 거거든요. 좀 맞자. 좀 맞아야 되겠다. 아, 저렇게 저 수은 중독되는데 맞기까지 해야 되니까. 수은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머큐리 되기가 쉬워요? 머큐리는 그냥... 진짜. 근데 이게 웃으면 안 될 일인데 너무 황당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마블 히어로 중에 하나인 머큐리는 수은 같은 무독성 금속의 몸을 가진 캐릭터인데요. 소녀는 머큐리가 되겠다며 체온계에서 수은을 모으는 쓸데없는 정성과 노력을 한 결과 초능력 대신 궤양을 얻었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수은 중독은 아니지만 혈액과 비뇨 내에 있는 수은 수치를 내리기 위한 시술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공기로도 퍼지지 않나요? 아, 수은, 아 그렇죠. 집에서 이게 깨면 네, 퍼지잖아요. 가족도 위험할 뻔한 거 아니야? 그런데 히어로가 되겠다는 금쪽이의 철없는 장래 희망 때문에 부모님을 철렁하게 한 전과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엔 스파이더맨이 되겠다며 거미가 자신을 물게 한 어처구니없는 짓까지 벌였었는데요. 정신 못 차리고 이번에 위험천만한 수은을 무려 세 번이나 몸에 주입한 겁니다. 아니 뭐 공상과학물 다 좋은데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왜 따라해? 아무리 좋아도. 슈퍼맨처럼 하늘 날고 싶다고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지. 소년이여 영웅이 되고 싶나요? 영웅이 되기 전에 우리 사람부터 됩시다. 2019년 중국. 25세 청년 샤오왕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엔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샤오왕은 8년 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뼈아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길래 8년이 지났는데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샤오왕이 17세였던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엄마, 저 휴대폰 바꿔주세요. 아, 다른 애들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 아, 요즘 좀 힘든데 엄마가 돈 많이 벌면 그때 사줄게. 이 고가의 신형 휴대폰을 갖고 싶었던 샤오왕.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걸 아들이 갖고 싶은 걸 못 사주는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 주지. 근데 참 그런 거를 이해 못하죠, 전화할 때는. 그럴 수 있... 왜 나만 못 가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집에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모님이 휴대폰을 사주지 않자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서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은 샤오왕. 여기까지는 좋아. 아... 자기 스스로 돈을 벌겠다. 네, 샤오왕은 인터넷에서 한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샤오왕은 2만 2천 위안, 한화 약 370만 원을 받고 이것을 판매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뭘 팔았지? 샤오왕이 갖고 있는 것 중에 370만 원짜리가 있을까요? 아, 집에 있는 뭐 이렇게 가보나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겠다. 자, 샤오왕이 신형 휴대폰을 사기 위해 판매한 건 바로 자신의 신장. 장기구나. 불법 브로커에게 장기 밀매를 한 거였습니다. 아유, 미치겠네 진짜. 아유.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얼마나 가슴이 갖고 싶었길래. 가슴이 찢어져요, 진짜. 그 신장이 하나 나간다는 거에 대한 심각성을 예. 모르는 거지, 뭐. 내가 의미가 있는 사람한테 이걸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걸 나... 정말 겁없게도 본인의 신장을 팔아 신형 휴대폰을 산 17세 샤오왕은요. 휴대폰도 살고 태블릿 PC도 살 수 있다니. 아, 어차피 신장은 두 개니까 이 정도면 남는 장사지. 하지만 며칠 뒤 샤오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고 어머니가 추궁하자 뒤늦게 장기 밀매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근데... 쓰는 신장을 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기도 건강해치고 아주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네. 그리고 8년 뒤 2019년에 전해진 샤오왕의 근원. 불법 신장 적출 수술을 받을 때 감염된 수술 부위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 결국 혈액 투석까지 받아야 하는 몸이 됐고요. 오랜 병원 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에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뒤흔든 해커의 정체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미중앙정보국 CIA 그리고 미국의 핵심 수사기관인 미연방수사국 FBI 그런데 말입니다. CIA와 FBI의 심장이 탈탈 털리는 사건이 발생. 해당 사건으로 정보요원 수만 명의 신상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야, 간 큰 해커네. 저 두 기관을. 사실 그게 뚫린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돼요. 2016년 2월 이 대담하고 간 큰 해커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상상도 못한 정체. 그는 영국에 사는 케인 갬블이라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10대 소년이 CIA, FBI를 털었다고? 이거 말이 됩니까? 믿기지 않는데요. 범행 당시는 15살이었습니다. 이 소년 갬블은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겠어? 2015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본인의 집, 자택에서 한 인터넷 업체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고요. 그리고 Hello? 나 CIA 국장 존 브래넌인데 당시 CIA 국장 존 브래넌과 FBI 부국장 마크 줄리아노의 행세를 하면서 이들의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넘겨받았던 겁니다. 이후 갬블은 CIA와 FBI 국장, 부국장의 이메일을 해킹해 정보기관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확보. 어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 정보와 첩보 작전 계획 등 미국의 1급 군사 기밀을 입수했고요. 심지어 이건 역사에 남을 최고의 해킹이 될 거야. 그는 무려 약 2만 명의 FBI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던 겁니다. 좋은 머리도 아니고 잔머리네. 아니, 과시욕은 적당해야죠. 네. 범죄잖아요, 이건. 다음 특종은요, 자식의 철없는 행동 때문에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 원도 아니고 무려 38억 원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될거린 사건입니다. 자,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유명 펀드 회사의 창립자인 팀 길런의 17살 아들 게이지 길런은요. 지난해 11월 아빠 차 뽑았다 널 데려올까? 진짜 못한다. 트로트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뭘 노래 몰라? 트로트 비하 발언입니까? 아, 비하 발언이라는 건 본인이 노래 못했다는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친구와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러 아빠 자동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 차는요 이탈리아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 피사의 스포츠카인데요. 가격은 무려 한화로 약 38억 원. 그리고 1년에 40대밖에 생산이 되지 않는 최고급 슈퍼카였습니다. 이만저만 비싼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문 열고 탈 때도 조심조심 뭐 이렇게 안 긁히는 슬리퍼 같은 걸 신고 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한껏 기분을 내며 텍사스주 댈러스의 도로를 신나게 달리던 게이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가에 있던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우, 끔찍해. 아우. 자, 다행히 운전자 게이지와 동승자 친구는 경미한 부상만 입고 무사히 차량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다행이네. 자, 다른 차량과는 충돌하지 않아서 다행히 추가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의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차의 앞부분은 심하게 찌그러지고 차체 일부는 찢겨나가 도로바닥에 나뒹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게이지는 여기저기 구겨지고 찢겨져나간 슈퍼카를 재미있다는 듯 촬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짜리인지. 38억 원입니다. 몇 년, 뭐 평생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저 어떡하냐. 나 뭐 머리가 아프다요. 그런데요, 게이지의 철없는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다음 날에는 본인의 SNS와 너튜브 채널에 사고 당시 사진과 영상을 게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이번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살아야겠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이를 본 누리꾼들은 냉소 그 자체,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사고 난 게 자랑이냐? 라며 아빠 차를 끌고 나와 사고를 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비판했고요. 이에 게이지는 얼마 후 관련된 영상과 사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올린 심리가 뭘까요? 좀 이제 부러워하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런 것도 좀 과시욕도 있고 뭐 관종의 그런 기분도 있고요. 너무 철이 없다. 저게 자랑할 일은 결코 아니었을 텐데. 고모의 눈먼 은행 간부의 정체. 자, 이번 특종은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2019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길거리에 상하이 모두 검은 옷차림에 검은 복면을 쓴 은행 강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도가 CCTV에 찍힌 건가요? 남자 길거리 행인이었던 남자가 도망가잖아요. 혹시 총이라도 있을까 봐. 그렇죠, 그렇죠. 네. 건물에서 급히 뛰쳐나온 이들은 훔친 돈이 가득 든 것으로 추정되는 큰 가방을 들고 택시에 탑승했는데요. 차를 대놓기로 한 일당이 우리를 배신했단 말이야. 빨리 움직이지 못해! 때마침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은행 강도가 택시 운전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잘했다. 자, 그리고 머지않아 무장 경찰들이 출동. 은행 강도들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 일당 중에 배신한 사람이 있나 보다. 잘 됐네. 체포가 그래도 빨랐네요. 다른 사람들이 뭐 다치거나 하기 전에.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는 그냥 장난 영상을 찍으려고 은행 강도 분장을 했을 뿐이라고요. 이들의 정체는 약 680만 구독자를 보유한 너튜버 앨런 스톡스와 알렉스 스톡스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스톡스 형제는 너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판단, 단순 재미로 은행 강도로 위장해서요. 일부러 빠르게 뛰어다니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택시 운전사를 협박하는 등 연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너튜브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구독자 수가 680만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부담을 느낀 거야. 이제 계속 자극인 거예요. 더 재밌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단순 재미를 위해 강도 분장을 했다는 이들의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은 처음 저지른 지심을 감안해 경고 처분만 내리고 풀어줬습니다.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을 풀어준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인근의 한 대학교에서 강도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다시 접수됐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다급히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야? 또 니네 짓이야? 현장에서 똑같이 은행 강도 분장을 한 채 지나가던 행인들을 놀래키고 있는 쌍둥이 형제를 발견한 겁니다. 아유, 저거 정말. 아니, 한번 봐줬으면 정말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좀 반성을 해야지 어떻게. 집에 가야지. 똑같은 컨셉을 또 하니. 이게 봐주는 거에 양날의 칼인 건데 이 경우엔 나쁘게 작용한 거죠. 거봐, 괜찮잖아, 이 정도는 또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공권력 낭비된 거잖아, 또. 그렇죠. 또 위험했던 거고. 그렇죠. 결국 쌍둥이 형제는 폭행, 위협, 사기를 통한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요.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는 스톡스 형제가 벌인 일이 사람이 심각하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스톡스 형제는 결국 범죄 행위를 모방하는 영상을 더 이상 제작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벌금형과 사회봉사 160시간, 1년간 보호관찰 처분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13위 공개합니다. 살인미수범, 알고 보니 한때 모모. 2018년 8월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주차 시비로 이웃 간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흥분한 한 남성이 이웃 주민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 그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즉각 체포됐습니다. 야, 정말 주차 문제로 싸우다가 저렇게까지 갑니까? 주차 시비, 층간 소음 시비 장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 목을 그냥 찔러버리는.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살인 미수범 미나토 신지의 충격적인 과거입니다. 당시 45세였던 그는 30년 전 열도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일명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야, 이건 또 뭐예요? 끔찍해. 살인 사건의 주범이면 이 사람이 형을 살고 나와서 저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일본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촉법소년 같은 거. 그렇죠. 그런 비슷한 법 있잖아요. 일본도. 맞습니다. 소년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은 1988년 4명의 10대 소년이 17살 소녀를 납치, 무려 40일 넘게 폭행, 성고문을 한 뒤에 피해자가 사망하자 소년들이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서 콘크리트로 묻어버리고요. 유기한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범행 수법에 사람들은 범인들의 사형을 주장, 일본 열도가 들끓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미나토 신지는 15살. 그 시절 소년법 적용을 받는 나이였기 때문에요. 법원은 미나토 신지에게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의 부정기형을 선고. 그러자 사람들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건 안 된다
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봐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직 판단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교화의 가능성을 믿고 덜 법을 이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만든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걸 알고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더욱 경악스러운 거는요. 미나토 신지와 함께 소년법 적용을 받았던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공범 4명 중 3명이요. 출소 이후에도 납치와 감금,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또다시 수감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 처벌이 제대로 됐다면 생기지 않았을 피해자가 더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적용을 받아서 교화된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있지, 있겠죠. 이게 이제 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죠. 철없던 시절에 나를 반성하고 좋은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 저런 제도를 만든 거니까. 그렇죠. 하, 근데 저렇게 버젓이 피해자가 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기도 뭐예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도 있고 피해자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년법 적용 연령을 좀 낮추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중요한 거는 죄를 지은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교화할 수 있는 제도를 정말 잘 마련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교화형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소년 범죄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또다시 흉기를 든 미나토 신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요. 촉법 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입시 전쟁이 만든 악마. 자, 이번 특종. 당시 언론에서는 이 끔찍한 사건을 두고 전교 1등을 뺏긴 2등의 참극으로 보도했었습니다. 자, 여기 자식을 잃은 슬픔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슬픔이 온 거. 아휴, 무슨 일이야. 저렇게 주저앉을 정도면 듣기가 무서워지는데 무슨 일이에요? 자, 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은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 몇 달 전이네요. 중국 동부 산둥성 쯔보시의 한 중학교.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도 우수해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3학년생 마군. 그런데 그런 마군을 유독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한 친구. 바로 전교 2등 친군이 있었습니다. 야, 전교 2등도 사실 1등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전교 2등짜리가 뭐가 하셔서. 아, 참. 자, 이 친구는 평소 승부욕과 시기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전교 1, 2등을 다투던 두 학생.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군이 계속 1등을 하자 열등감에 휩싸인 전교 2등 친구는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 줄 알아? 이번에도 너 1등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런 말이야. 본인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교 1등 마군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한 전교 2등 친군. 자, 그런데요. 6월 4일 중간 모의고사 전체 성적이 발표됐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전교 1등은 마군. 결국 친군의 열등감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전교 1등 성적표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마군이 집 대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시퍼런 칼을 든 전교 2등 친구. 저게 말도 안 돼, 정말. 아니, 전교 2등이 뭐가 하셔서 저러고 있대? 너만 없었어도 내가 1등인데 없어져버려! 자, 친구는 순식간에 마군을 10여 차례나 찔렀고요. 바닥은 온통 피 범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들의 비명소리를 들은 마군의 모친은 혼비백산해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안에 정말 계셨어. 그리고 결국 정말 안타깝게도 마군은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아니, 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뭐 상상도 가지 않으시죠? 이후에 전교 1등을 살해한 전교 2등 친구는 결국 체포됐는데요. 부모님의 멸시와 압박감 속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너무 안타깝다. 아무리 뭐 이제 부모님도 사실 뭐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 해도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물론 친구의 잘못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입시 괴물로 만든 또 친구의 가족들, 또 어른들, 또 1등만 강요한 사회 모두 성찰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저거 1등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인생을. 전화는 모르죠. 아, 그리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잘 나가는 세상 우리가 오래 지금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살만한가요? 저는 그래서 공부로 뭐 줄 세우고 이런 게
저는 이제는 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되게 멋진 지적이네요. 네. 네. 모모 들통난 살인자. 2004년 미국 마이애미. 당시 14살 중학생이었던 마이클 에르난데스는요. 평소 연쇄 살인범을 동경. 급기야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화장실로 따라와 봐. 보여줄 게 있어. 같은 반 친구 제이미 고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 결국 법정에선 에르난데스는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어릴 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아, 근데 피해자도 너무 가엽고. 그런데 2012년 미성년자에게 가석방의 기회를 주지 않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면서요. 복역 중이던 에르난데스에게도 재심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2016년 다시 법정에 선 에르난데스. How senseless it was, because he was always such a good friend to me. And I wanted to apologize to his family, that his mother had to learn over years how wrong it was, what I did, and how much pain I caused you. 재판장에서 고개를 떨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난 너무 불안한 게 저게 연기일까 봐. 저게 진심이면 그나마 좋겠는데. 근데 또 엄청 어린 나이였으니까 진짜 반성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가만히 되고 반성하는 모습이 가만히 돼서 네. 감형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판사는 에르난데스에게 또다시 종신형을 선고. 화끈하네. 반성이 반영이 전혀 안 됐나 보네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에르난데스를 지켜보던 검사는 네, 보여주기식 눈물 잘 봤습니다. 통화 내용을 내가 들어볼 거라고는 생각 못했나 보죠. 에르난데스가 한 여성과 나눈 교도소 내 통화 녹취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Girl, why don't you practice your weekend learning how to cry? 뭐야? 야. 와, 열받는다. Oh my god. You better bring a sharp object to the interview. Do you have something in your hand, Mr. Hernandez? No. Stab. Oh, 야, 와. 진짜 나쁜... 자기 죄를 여전히 반성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날 좀 찔러볼까, 눈물 안 나면? 그러니까. 어떡하지? 뭐 이러고 앉았잖아, 지금. 괘씸한 범인이네요. 저거는 가중처벌해야 돼. 통화 녹취 공개로 인해 드러난 에르난데스의 악어의 눈물. 법이 베푸는 마지막 운정인 가석방 기회마저 뻥 차버린 에르난데스는요. 2021년 4월, 결국 감옥에서 지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 죄인에게 주는 벌의 목적이라는 게 처벌뿐 아니라 교화에 있는 거잖아요. 교화의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역이용하려 한 점이 아주 악랄해 보입니다. 예.